아름다운 빛깔입니다. 나 이거 형 땀나는 거 봐. 와, 형 땀나는 거 봐. 얼굴 터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번 따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의리가 이 정도야. 뭐. 이거 엄청 큰데요? 너무 많지 않아요? 아마? 오. 아니, 어? 너무 매운데요? 어떡해. 향도 매워요. 자, 맛있게 드십시오. 네. 고, 고, 고. 떨고 있어. 아니, 뭐 한 숟가락에 뭘 의미야. 안 돼, 나 안 돼. 이거만 매운 거 아니에요? 딱 괜찮아요? 매워요. 어머나. 매워요? 여기에. 어? 불닭 100개. 100개? 100불닭. 훨씬 맵지, 저게. 그럼 불닭은 비교가 안 되지. 매워, 매워. 와. 국물 한 수자는 매운 거 잘 먹는데. 아, 매워, 매워. 매워, 매워. 에? 매워. 괜찮아요? 네. 와. 힘들어? 아. 아. 어, 좋아요. 매워요. 아, 진짜, 진짜. 몸에 있는 구멍들 다 열린 것 같아요. 아, 그 정도야? 한 입 먹었는데? 땅구멍 다 열리지. 일단 저기 힘들어. 정수리가 힘들 거야. 터져. 얘는 뭐 먹지도 않는데 왜 이러는 거야? 나 심지어 식도수려 지금. 이 정도면 이거, 이거 VR이에요. 진짜 나 진짜 야, 이 정도면 땀 난다니까. 냄새도 안 나는데 왜 그래? 얼굴이 빨개지신 거 같아. 제가 이래요. 나오신 분 오늘 제일 신기해요. 와, 오, 도전, 도전. 와, 할 수 있어요. 어이구, 용기 있다. 오. 와. 그 파스타 아닙니다. 와, 엄청 잘 드시는데? 명. 아. 오. 어, 저 정도면 잘 드시는 거야. 쉽지 않아. 이거 왜 먹냐고. 저게 뜨거워서. 아라비안타 정도 생각하고 드시는 것 같은데? 어? 어, 어, 네, 매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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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워요. 어. 오, 방금 이제 올라오셨나 봐. 안 돼, 안 돼. 이게 페페론치노 이런 게 아니잖아. 대박. 아, 씨. 얼굴이 빨개지셨어. 와. 어, 어휴, 야. 와, 코 밑에가 시뻘겋다. 매워요. 오, 좋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더 이상. 진짜. 위가 아파요. 저는 이제 엑스타시 이루었어요. 이 이런 거 원래 무리하지 마. 뒤로 잡아질 수도 있어요. 엔도르핀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 진짜 맵부심. 이거. 갑시다. 도전. 귀가 빨개진. 귀가 장난 아니야 지금. 그래 완전 빨개졌어. 인정. 나는 인정. 한국인 됐어요. 예. 아니, 안광이 없어졌네. 실실적이야. 한국인 됐어. 와. 뭔지 알아? 뭔 먹을 것 같아? 노. 배우 진짜로? 진짜. 저도 너... 못 먹어요. 못 먹지. 아, 힘들어. 미사토 씨는 한 입 먹고 안 먹었어. 그러니까 안 건들잖아, 지금. 아, 예. 이제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와. 뭐죠? 아, 바로 신길동 매운 짬. 아, 안 돼. 매운 짬. 아, 안 돼. 나 안 돼. 자, 안 돼. 안 돼. 먹어. 그걸 또 가져왔어요? 가져왔죠. 그럼 어때요, 선생님? 네. 그, 아. 사실 매운 음식 중에 1세대죠, 이 음식이. 이나짱님하고 풍이님은 개인 플레이 하시면 돼요. 썬팀 씨를 포함해서 우리의 MC 다섯 명이 한 팀이 되는 거고 먼저 한 그릇을 완뽕 한 팀이 그냥 이기는 겁니다. 황금 고추를 드리겠습니다. 황금 고추를 걸고 팀 대결을 하는 거예요. 우와, 너무 예쁘다. 일단 순서대로 앉았어요. 이진호 씨부터 쭉 드시는 거고 일단 이 두 분만 이기면 돼요, 우리는. 네. 1등 주는 건가요, 금을? 예. 어, 금 욕심이 대단하시네요. 네. 저희 또 맵부심의 황제. 맵부심의 황제인데 이게 의리 게임인데 나한테만 몰면 안 돼. 이거 너희들이 좀 도와줘야 돼. 국은 안 먹고 면을 좀 먹을게요.
준비! 자, 순금 고추반지. 시! 작!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막 초밥부터 달리지 말고. 형이 먼저 좀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 그래. 조절을 하지. 너무 담그지 마요, 형님. 자, 홍합만 건져 먹는 얍실한 짓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기 한의원에서 밀가루 먹지 말라 그랬지. 야, 그런 수다 떨 시간이 어디 있어? 아니, 아니. 지금은 괜찮아. 아, 온다. 지금 오네. 야, 그 아! 멘탈 하지마. 왔어. 아! 야, 여기 돌리면 돌린다. 에이, 아, 아파. 야, 벌써? 아, 아파요. 야, 너 뭐 했냐? 아니, 홍합 한 개는 너무한 거 아니야? 야, 홍합 한 개는 야, 양아치도 아니고. 아, 목이 벗어서 먹었어요. 아, 목이 벗어. 에이. 아. 아니, 홍합 한 개 진짜 너무하다. 홍합 한 개 진짜. 아. 야, 홍합은 나 건져. 우리 첫날인데 의리가. 형님, 홍합은 나 건져 드세요, 지금. 아, 와, 3초 만에 오네. 바로 아파. 입이. 진우야, 너 너무한다. 아유. 3초 만에 오네. 바로 아파. 입이. 진우야, 너 너무한다. 아유, 좋다. 야. 진우야, 너 너무한다. 아유, 좋다. 야. 역시 우리의 썬칩. 이걸 먹어? 썬칩, 파이팅! 아이. 여기도 이제 템포가 이렇게 빠르지 않으니까. 내 입안이 너무 싫다. 아, 왜? 뭐? 너 더 안 해. 아. 이거 두 분은 뭐 거의 뭐 라면집 오신 분들 같아요. 어때요? 괜찮아요? 응. 너무 맛있어요. 유명한 이유가 있는 거야. 아까 다 양배추밥은 좀 낫다. 오신 분들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먹는데? 와. 맵찔인데 매운 걸 좋아해. 야, 여보, 얘 땀 났어. 보는 것만으로. 지금. 얘 왜 이러느냐고. 야, 너 좋아한다. 키야, 진짜 아까 그런 고추 이런 거. 그거 비교가 안 돼요? 아, 비교가 안 돼. 진짜 이거는. 아, 그래. 유명한 이유가 있는 거. 아까 가루 먹었을 때 봐. 멋있... 양배추 먹으면 좀 낫지 않을까? 바로 온다. 2초 만에. 바로 온다. 2초 만에. 아플 거야 이제. 어때요? 괜찮아요? 바로 오셨어요. 바로 오지. 기 왔다 지금. 기 왔어 지금. 바로 오지. 기 왔다 지금. 기 왔어 지금. 으아. 이거 뭐야? 야. 키시 끝이에요? 아, 먹지 마. 먹지. 아, 아프다. 아파. 아. 매운 냄새 안 나는데? 아, 뭐야? 욕하셨어? 아, 입이 따갑구나. 아, 매운 냄새 안 나는데? 저는 매운 찔이고 매운 걸 싫어해요. 저는 이걸 왜 먹지? 야, 나 무서워. 윤서도, 윤서도 어떻게 먹어? 야, 나 먹지. 윤서도, 윤서도 어떻게 먹어? 준비나. 나 지금 장수말벌 쏘인 것 같아, 진짜. 아니, 저런데. 아니, 근데 이럴 때는 조금 먹거나 많이 먹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여기 나오는 맛인 것 같아. 아, 나 심장 아프다. 나 놀이기구탕 더 무서워, 지금. 아니, 그 겁을 먹지 말고 그냥 한 입에 넣는 것이 좋지. 오래 다시 욕 안 하는 게 처음인데. 그거를 제가 음미하지 말고 넘기라니까. 야야, 이낙장. 잠깐만. 이낙장. 잠깐만. 아! 나 화생방. 진짜 화생방이야. 그래. 우와, 우와. 진짜 화생방이야. 그래. 우와, 우와. 화생방이 입 안에. 잠깐만.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아파. 빨리 먹어. 잠깐만.
와, 저 끝났어, 끝났어. 뭘 끝나, 더 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죽어, 죽어. 아우 진짜 맵다 이거는. 아 이건 저 너무하다. 후메짱, 후메짱이란. 야야야야야 얘 어떻게 얘? 야, 얘 거의 통했어. 야 이거 이제 저 대걸레 대걸레. 내 발에 쏟을 뻔했어. 토했어? 어? 아 거의 토했어. 아, 국물 하면서 막 맛있게 약간 올라오네, 뭔가. 끝났는데? 아, 아파. 벌써? 아, 아파요. 야, 그래서 통합을 안 되겠다. 여기를 자 5초에 한 번씩 누가 스테이플러를 이렇게 찍는 것 같아. 혀가, 너무 아파. 그러니까 혀가 안 가라앉아, 아예. 아. 맵부심의 황제. 난 맵부심하지. 와, 선우 형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아. 형, 안 이겨도 돼. 이미 난 이길 바라지도 않아. 아. 아, 이거 어떻게 해. 아. 연기하시는 좀 도와줘야지. 연기하시는 거예요? 뭘 연기래? 맛있는 적 이런 거?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 옛날보다 약해졌는데? 아 형. 와 신기하다 근데 현무 형. 현무 형 진짜 신기하다. 아니. 아우 아파. 그럼 버티러 먹어. 와. 와 근데 현무 형도 맛있게 먹는다 진짜. 양념 잔뜩 먹었나? 먹을래? 아. 진짜. 근데 형 건더기 많이 먹었다. 면보다 지금 건더기 많이 먹었어요. 현무 형 밥 말아 드실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여기 먹기 편하게. 와, 형 땀 나는 거 봐. 와. 와. 와, 진짜 빨리 드신다. 야, 내 폰에 뭐. 국물은 어떻게 먹어? 국물은 못 먹게 돼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이나타는 좀 매우시죠, 지금? 안 매워요? 그러니까 안 맵진 않잖아요. 안 맵지 않아요. 얼큰한 느낌. 약간 아, 맛있게 약간 아, 지금 올라오면서. 아, 그러니까. 아. 꽝꾸. 우와. 꽝꾸했다. 꽝꾸. 우와. 우와. 꽝꾸했다. 우와. 비슷한데 기준을 봐. 와. 훨씬 많은데요? 자, 우리 맵부심 대결의 승자는 우리 이나짱님입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생각보다 안 맵긴 하다. 대단하다. 이거 드시는 분들. 이 정도 드시면 맵부심 부리면 그냥 저는 그냥. 그냥 아, 전내 졌어. 와, 이걸. 이거는 아니야. 가족의 냉장고를 공개합니다. 오. 예, 예. 공개합니다. 예예 뭐 깔끔한데요? 네, 가정집 냉장고입니다. 네네네. 근데 확실히 이제 이쪽이 이제 냉장실이고 이쪽이 이제 냉동실인데 냉동실. 예. 첫 번째는 장류가 많네요. 네네. 아 이제 매운 고추장. 아, 매운 걸 좋아하시나요? 맞습니다. 네, 저 매운 걸 좋아합니다. 아 매운 걸 좋아하세요? 네, 남자답게 아주 화끈한 거. 네. 냉면 소스. 네, 그것도 아주 그 유명한 그 냉면집 소스인데요. 네. 아주 맵습니다. 이것도 매워 보이는데. 네, 아주 맵습니다. 진한 맛있어요, 근데. 아주 매워요? 네, 아주 매운데 아주 맛있어요. 아주 매운데 아주 맛있어요. 어느 정도나 매운지 한번 보자. 네. 아주 매운데 아주 맛있어. 오!
왜요? 와, 그 정도야? 아, 뭐, 그 정도까지? 아니, 김성수 씨도 매운 거 잘 드시거든요. 칼칼한 거 좋아하는데. 아니, 이거 저기... 많이 매워요? 네, 하나 먹힐려고. 저는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매웠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안 갖고 가는데. 야, 그러면 얼마나 매운 걸 좋아하시는 거야? 저 뭐 사실은 그. 오. 청량 매운 거 먹기 대회에서 1등, 아, 2등, 3등 한 그 분들하고 붙었어요. 아. 제가 이겼습니다, 원사이드하게. 아. 청량으로 30개를 접시에 두고. 네네. 누가 먼저 먹느냐. 거기서 제가 30개를 딱 한 번에 해가지고. 어, 막, 뭐야. 청량 중에 30개를요? 그 정도예요? 네. 청량 고추 30개. 야. 매우리! 30분만에 딱 계속하더라고. 아, 정말 무지하게 매우리. 아, 고추 또 많네요. 야, 이거. 아, 매운 거 진짜 좋아하시네. 엄청, 이거 다 청양고추잖아요. 예, 청양고추가 없으면은 저는 밥이 좀 심심해서. 예. 좀 밍숭밍숭하면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요리에 청양고추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의, 예, 화끈하고. 예. 예, 매워야지. 매운 고춧가루도 엄청 많네요. 어, 여기 뭐 고춧가루 뭐 진짜 많아요, 많아요, 여기는? 고춧가루도 뭐 중국 고춧가루서부터 베트남 고춧가루서부터 태국 고춧가루. 어머. 한국 고춧가루. 와. 고추기름도 있고. 아, 이거는 또 뭘까요, 이거? 계란장인데요. 아, 여기 뭐 계란 노른자. 그래서 우리 아들이 냉부를 보고. 네. 그 셰프님의 그거를 레시피를 그대로 해서 와이프가 만들어준 겁니다. 제가 다른 데서 한번 한 적 있어요. 아, 그래? 정호영 셰프가, 네, 다른 방송에서. 네. 아, 이상하셔야지. 네. 달걀도 맛있는데 연어 같은 거 재워서 먹으면 덮밥으로 먹어요. 아, 네. 여기서 하지 왜, 네, 다른 데 가서. 그게 재우는 시간이 필요해서. 네. 여기서 15분 안에 재우면 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다른 개발하면 되잖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15분 안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정호영 씨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진짜. 네. 오히려 뛰어들러. 진짜 의리가 없네. 아, 그렇게 많이 먹어도, 야, 나는 누구 냄새 잡는 줄 알고. 우리 이거 우정인데 진짜. 네. 자, 그리고 한 칸 더 내려갑니다. 이거 이제 신선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전복. 아. 전복. 저는 모 프로그램에서 이제 연예인들 몸 만들기 했었어요. 그때 저는 그 제가 닭을 잘 안 먹기 때문에 닭 가슴살을 안 하고 전복으로만 제가 15kg, 13kg 뺐었습니다. 아. 닭을 언제 안 좋아하세요? 닭을 잘. 아니, 요즘 계란도 많고 그런데. 계란은 너무 좋아합니다. 아, 계란은 좋아해요. 네, 근데 닭은 안 좋아해요. 닭을 안 먹습니다. 닭은 치킨도 안 먹어요. 치킨도 안 드세요? 네. 아, 근데 치킨... 계란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럼 닭발은 드십니까? 닭발은 예전에 좋아하죠. 그것도 뭐 닭인데. 이제 두 가지 요리를 할 건데요. 네. 첫 번째는 차돌박이하고 숙주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매운맛을 가미해서 빨간 짬뽕을 할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새우가 좋아하신다 그래서 새우 이제 칠리소스도 좀 매콤하게 해가지고 김보성 씨 매운 입맛을 잡고 김풍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예. 정호영 네 매장에서 차돌박이 짬뽕이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아. 잘하는 거로 지금 제일 나선다는 거죠. 들고 나오는 거. 아, 이건 더부담 관리한데. 이거 지면 시그니처인데. 야, 이거 더 부담스럽겠다. 괜찮으시겠어요? 뭐 지면 메뉴 빼야죠. 아이고, 왜 이래. 아, 절박합니다. 절박합니다. 네. 지금. 자, 마스터 사우는 김북 작가 어떤 요리 준비하셨습니까? 사나이 가는 길에 기죽지 마라. 입니다. 기죽지 마라. 마라. 이게 무슨 요리인가요? 마라. 마라탕! 아, 마라탕이구나. 아, 기죽지 마라. 마라. 그 마라를 하려고 그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노래는 하지 마라. 아, 연관성이 있네요. 네네네. 예, 그 마라탕. 혹시 드셔보셨나요? 저는 사실 그 살라탕은 제가 많이 먹고 좋아하는데. 예, 예. 마라탕을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만 못 먹어봤어요. 혀를 마비시킬 정도로. 이야. 매운 탕인데. 사실 그걸 하려면은 그 화자오가 있어야 돼요. 네, 중국 산초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재료가 없어가지고. 아, 그렇죠. 비슷하게 좀 향과 맛을 내기 위해. 쌍화탕이랑 월계수 잎을 이용해가지고 좀 최대한 이제 중국 향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들어가면 가능해요?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운 짬뽕과 마라탕의 대결로 가능하겠습니다. 네. 아, 둘 다 매운데. 오늘 비디오 또 찍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사나이 올리는 매운 요리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김보성 씨도 KO 시킬 매운맛이 탄생할 것인지 지금부터 15분 요리 대결을 시작합니다. 또 만났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김풍 작가와 정호영 셰프. 아, 역시 저 우리 정호영 셰프는 굉장히 맵게 가네요. 고추를 믹서기에 갈고 있습니다. 자, 어우, 저 고추 빨간 거, 홍고추 갈리는 거 봐요. 보기만 해도 맵습니다. 보기만 해도 매워요.
그 마라탕의 기름이 그게 되는 거예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고추기름을 내는 것 같아요. 아 고추기름을. 버터. 고추기름 낼 때 버터도 들어갑니까? 아, 원래 안 들어가죠. 근데 네. 제 나름대로 돼지고기 머리 쓴 것 같아요. 그 바터가 들어가. 그래! 아, 그래! 오 갑자기 바터가 들어가. 그래! 아, 그래! 오 그래! 아, 그래! 오 갑자기. 그래! 아 이게. 그런 거 점수 더 올라갑니까? 점수는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우 전환 것 같아요. 다섯 마리. 고추 한번 봐요. 야. 셰프님들의 인상이 다 인상 쓰고 계셔. 오우. 아우, 매운 냄새. 와. 면 들어가야죠. 네. 아예 간을 하네. 아, 그러네. 한꺼번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오. 근데 김풍씨는 보통 소스를 한 세네 가지를 요거 넣으면은 네. 혼합됐을 때 어떤 맛을 위해서 넣습니다. 그럼 이제 감이 쓰는데 네. 지금 이렇게 잠깐 봤는데 너무 많은 다양한 걸로니까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양조절이 얼마나 나올지 모릅니다. 냉장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두반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두반장이 없기 때문에 네. 매운 고추랑 된장을 좀 섞으면은 약간 두반장 같은. 뭐야 멸치예요? 네 멸치입니다. 네네. 1인 맛도 날아가고. 지금 이 마라탕의 소스는 지금 아주 벗어난 마라탕의 소스인데 이게 김풍의 아이디어가 예. 많이 첨가된 것 같아요. 고추를 오. 처음에 기름 내고 더러워 더러워요. 국물이 들어갈 때 고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국물이 들어갈 때 고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이거는 약간 고추가 처음에는 기름에 녹지만 그다음에는 고추의 그 매운 향이 그 국물 같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저런 색깔은 본 적이 없어요. 아우 야 저거 봐도 뒤통수 간지럽다. 여기도 매워요. 장난 아니에요. 네, 정원 셰프, 저 국물이 무슨 색깔로 나와요? 아, 이게 좀 안 매워 보이는데? 안 매워 보여요, 지금. 아, 그 고춧가루 굉장히 매운 겁니다. 어이, 저 고춧가루 엄청 매운 건데, 저거. 아, 정원 셰프가 넣은 양이면은 되게 매운 건가요? 이거 네, 되게 매워요. 황진될 수가 있어요. 아, 여기 삼겹살 들어갑니다. 삼겹살은 이제 마라탕에 들어가는 그 안에 실제 내용물들입니다. 네네. 삼겹살을 그냥 앞에 넣습니다. 또 넣는 거야? 네, 중화되지 않나? 토마토에서 감칠맛을 내주는 그런 토마토예요. 토마토는 삼합탕 들어간다. 한 병을 다 넣었어. 와, 삼합탕 나오시겠어요? 야, 근데 저도 마라탕 좋아하는데 저게 마라탕 향이 날까요? 사실 전혀 관계 없어. 전혀 관계 없는 거잖아요. 멀게서도 삼합탕은 전혀 관계 없어. 지금 고추 넣는 겁니까? 네. 고추 있죠. 고추는 지금 덩어리째 갈지 않고. 예, 예, 예. 화자요. 뭐, 그렇죠. 화자요, 여기. 약간 그 느낌을 내는 거죠. 오, 새우 몇 개 나오네요. 저게 칠리 소스라며. 색깔이 살벌한데, 저거. 아무리 매워. 뚫어! 아, 김국 뚫어요! 네네네. 와, 저것도 엄청 매운 고추인데. 아유, 진짜. 공기가 됐어, 공기가 된 거. 화생방이다, 화생방. 앵간이다, 앵간이. 야, 근데. 벌써 붙여. 아, 허영아, 그럼 맛 보고 놀아. 저기, 허영아, 보고 놀아. 두 사람 아직 사람 죽으려고 해. 둘 다 지금 매운 맛을 얼마까지 해야 될지는 아직 감이 안 오는 것 같아. 그런 거죠? 야, 김풍기 아까 거는 봐도 엄청 매운 건데. 이번에 누가 나가죠? 예? 이번에 안정환 씨. 못 일어나겠는데. 자, 이제 나가야 됩니다. 네. 안정환 씨. 아, 벌써요? 현장 가서 사나이를 울릴 수 있는지 없는지. 네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본인들도 훌쩍훌쩍대면서 지금 이 땀 흘리는 거 보세요. 아니, 아니, 본인도 매워. 야, 맵네. 예. 그럼 국물 넣어서 해서, 국물 넣어서. 네. 물을 넣어서 해서. 오, 많이 들어갔네. 한 통 가는 거. 야, 보기 좀 많이 들어요. 고기값보다 고추값이 더 들겠다. 야, 사람 되시겠다. 야, 안정환 씨. 네네. 일본식 짬뽕 있잖아요. 네네. 그 국물 맛 한번 보실까요? 야, 이거 진짜 울겠는데요. 네. 자, 우리 김보성 씨와의 의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안정환 의리. 안정환 의리. 의리, 의리. 자, 매운맛 어떨지. 자, 의리 있는 맛입니까? 자, 일단 아직 시간이 아타. 아! 아타. 아! 안녕 만나요. 아, 째려봅니다. 욕할 거야 지금. 아, 근데 맛은 있는데요. 맛은 있어요. 예. 예. 나 탄 거 제일 싫어하는데. 어, 타면 쓴맛 나는데. 자, 이제 1분 3초 남아있는 상황에서 안정환 씨! 마라탕, 마라탕! 어, 보기만 해도 빨개. 와, 진짜 빨간 맛. 원래 마라탕은 국물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뭐야, 제 거는 먹습니다. 제 거는 먹는데. 궁금해, 환희! 자, 빨간 맛! 환희, 환희, 환희! 자, 빨간 맛, 매운 맛, 매운 맛, 의리 있습니까? 의리 있습니까? 와, 야, 이런 거 만들지 마라. 야, 이런 거 만들지 마라. 너무 어렵다, 이거.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라. 야, 이거 뭐 최강입니다. 아, 아무튼 이거 먹으면 아, 죄송해 있는 장기가 어떤 건지 다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와, 싹 쓸고 나와요, 지금. 네네. 와. 자, 이제 빨간색입니다. 자, 이 시계도 빨간색입니다. 20초 남았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오. 야, 이거 뭐 최강입니다. 아, 최강입니다. 아, 뜨거. 어, 정호 형 얼굴 좀 봐요. 네. 지금 완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 와, 아, 얼굴 완전히, 예. 엄청 땀 흘린다, 우리. 정신고. 자, 아, 정신고. 자, 아, 정호 형 잘했어요. 잘했어요. 마무리. 마무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마무리. 끝났습니다. 아, 이거는 와, 저거 엄청 매워 보인다. 여기 입까지 그래. 웬만하면 안 맵잖아요. 오, 정말. 이거 양을 다 먹어요. 아, 콧물 나와. 다음 것도 있잖아. 형, 의리도 다 먹어야지. 두 개를. 형, 의리도 다 먹어야지. 이 다음 게 두 개를. 다음 게 또 남은 게 다음 게 또 있잖아. 어, 의리상. 김보성 씨만을 위해서 만든 요리니까 의리상. 야, 이게 원래 또 국물 이렇게 딱 들고 쫙. 의리. 의리. 그렇죠. 아니 국물에 국물 있잖아요. 국물 맛을 한번 쫙 봐야죠. 의리로. 아, 의리. 아, 의리. 국물 의리. 제가 국물보다 뜨거울 텐데. 국물 의리. 아, 국물 의리. 오, 잘 드시고. 매운 거. 매운 거. 고추 나왔어! 고추 나왔어! 고추 나왔어! 왜 이빨 빨려? 놀랐어! 뭔가 이상하게요! 뭔가 이상하게요! 놀랐어! 아, 사람 놀랐어! 제가 볼 때는 건강검진 받으셔야 돼요! 야! 사나이 의리로! 어, 야, 사나이 의리로! 예, 야! 약간 매운 게 좀 과하긴 하네. 야, 이 면은 또 국물을 오. 다 빨아들여가지고 더 매울 텐데. 예, 아, 이마에 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네. 아우. 오, 이게 또. 면은 또. 아, 면 좋아요. 그거 맛있겠다. 아,
아, 새우 좋아하시는 새우. 네. 아, 근데 제가 아는 보성 형은 예. 터프가이로 포장된 그 모습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 예. 사실 겁이 제일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매운은 맵다고 그래 그냥 오늘은. 이거 터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번 따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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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정도야 뭐. 갑자기 땀이 막. 아, 빨리 지금.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진국인데요.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는. 아니, 좀 더 드셔야죠. 이거 뭐야, 이거. 아니, 갑자기 이거 뭐야. 얘네한테. 안정한테 걸리면 끝장나요. 혼자 날 거야. 진짜 맵거든요. 그죠? 아, 네. 그치. 계속 막 깎아내. 계속 끌어. 계속, 아, 계속 먹어야지. 아, 김보성 씨. 의리로 먹습니다, 의리로. 야, 자, 의리. 고기야? 어, 지금 뭐. 아유. 몸이 전부 다 빨개요. 다 종류 다 드셨잖아요. 어, 안돼 안돼. 네, 매워서 한 와, 잘 드신다. 안돼 안돼. 아 정말 정말. 야 이 정도는 진짜. 이거 완전 진짜 불짬뽕인데. 진짜 불짬뽕인데. 뱉으시면 안 돼요. 그냥 콧물, 아, 여기 있어요. 콧물 나죠? 아, 저도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니까. 근데 쓰지는 않죠?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딱 경계선을 네. 딱 그냥 카트라 있는 거. 네. 그러니까 국물이 매운 겁니까? 뭐 건더기가 매운 겁니까? 저 새우, 저 지금 뭐예요? 이 새우? 네. 매운 칠리 소스로. 아, 매운 새우요? 두 개나 맵네요. 속이 쓰립니다, 지금. 아, 이거 사나이 눈에서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아, 진짜 나네요. 빈속이냐? 자, 새우인데. 칠리 새우. 전복.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더 맵지 않나요? 이거는 안 매우세요? 매워요. 아니, 이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원하셨죠. 이런 거 원하시는 거죠? 원했죠. 원했어, 원했어. 어, 다음 정말 먹으면 안 되는데? 예? 아니, 이거 다른 요리예요. 이거를 이대로 평가하셔야 됩니다. 와, 빨개졌어. 형, 국물하고 색깔이 똑같아요, 얼굴하고. 정말. 예, 예. 사나이의 어떤 영혼 문색이 생각나는 거예요. 영혼 문색이 생각난다. 그 세포 하나하나가 예. 폭발하는 그 아주 열정의 예, 예. 그 의리의 맛인 거예요. 예, 예. 사나이 가는 길에 기죽지 마라. 없어도 자존심만 지키며. 진짜 마라탕입니다, 마라탕. 이거는 국물부터 안 먹어도 되죠? 네. 그러니까 국물 드셔야 돼요, 마라탕은. 아, 먹긴 먹는데. 네, 네, 네. 바꿔줘. 지금 저 살짝 네. 위축되신 건 아니죠?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연하고 저 그 콩나물도 야. 있고, 예, 좋습니다. 바로 콩 나오거든요. 저도 콩 나오더라고요. 매운 향이 너무 세요, 지금. 아니야? 오, 아, 이 표정은 오, 이 표정은 진물이 진짜 화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아 부채질 좀 해드려요. 아 얼음 있으면 얼음물 좀 드려야 되겠다. 와. 아 국물이 너무 쫄아서 국물 좀만 더 갖다. 아니야. 국물 먹어. 아니 먹는다고 더 붙지 말래요. 아 그래요? 아. 와 이것도 매우신가 보다. 맵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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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그러죠? 아니, 국물이 네. 쌍화탕이 들어가서 국물이 많이 했는데 걱정 많이 했어요. 아, 쌍화탕 맛이 안 나요. 오. 어? 아, 요거는 요건 좀 덜 매운가 보다. 저기 정영 셰프 거보다. 굉장히 새콤하면서. 예? 아, 새콤해요? 새콤해요. 이게 식초가 또 약간 매운맛을 상큼한 거와 진한 맛이 공존하는 그런 맛입니다, 지금. 네. 그 산초 맛이 납니다. 아, 나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산초 맛이 난답니다. 네. 매운 정도는 본인에게 맞습니까? 아까 짬뽕보다는
그 짬뽕은 어떤 그 사나이가 어떤 그 뭐 액션 배우라면 네네. 이거는 부드러운 어떤 그 액션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네. 그것도 감자 먹어봐야죠. 감자. 네, 네, 네. 매운 감자 먹고 밥이랑 같이 드시면. 아 밥이랑 먹어도 네. 되나? 아 드디어 밥을 먹는 거. 감사합니다. 네, 김보성 씨가 감사하다는 얘기. 감사합니다. 고추는 걸러서 드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네. 나 고추는 걸 안 먹어도 돼요? 안 드셔도 됩니다. 예예. 예. 어. 아 좋은가? 아 특이하네. 아 특이해요? 아, 좋은 쪽으로 특이한 겁니까? 그렇죠. 어. 아, 보통 이제 지인이 맛있는 걸 해줬을 때 보통 이제 그 맛이 없다는 얘기 못 하고 네. 맛이 특이하다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독특하다. 독특하다. 어. 그건 아닙니다. 아 그런 차원은 아니고 예. 어떤 음식점에서도 막 맛보지 못한. 아, 처음 먹어본 맛. 처음. 네, 새로운 맛. 네. 네. 자, 우리도 의리로 정우 씨 한번 먹어봅시다. 자, 그럼 정우영 셰프의 불짬뽕 드세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불짬뽕 드세우부터 한번 먹어보죠.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이게 화산 패탈 같은 맛입니다. 와, 이거 뭐. 그래서 금방 싹 없어져요. 나 알뜰성 있으니구만. 김 셰프님 좀 적적으로 드세요. 국물 한 번. 야, 한번 먹었는데 지금. 아, 난 이제 따금치 나오네. 아, 정환 씨 의리. 아, 난 아까 먹었잖아요. 아유. 아유. 와, 어 잘 드시네. 안주 씨 잘 드시네. 맛있네.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그 물론 매운데, 네. 그러니까 역시 차돌박이 고기가 들어가니까 네. 기름고 맛이 이렇게 싹 감싸주니까. 네. 어, 저, 어, 너무 맛있네. 와, 여기도 잘 먹네. 잘 먹네. 안 매운 거 이거야? 아, 매운 거. 아, 네, 저거 누구야? 맵기 매워요. 와, 와, 근데 이 칠드새우 사실 그 달짝지근한 거는 사실 이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요리는 그 달짝지근한 거를 이렇게 매운 게 잘 잡아주는 것 같은데. 어, 전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달짝지근한데 매운맛이 강하니까. 네. 자, 이번에는 김풍 작가의 마라탕. 어, 근데 뭔가 약간 여기는 시큼한 그런 맛인데. 네. 동남아 그 네. 네. 그죠? 네. 형수님 날 이거 날 것 안 하네. 희한하네. 어, 감자 맛있다. 어, 진짜. 불맛이 확 나네, 감자. 매운맛은 좀 덜한데 대신 그 이국적인 어디 여행 갔을 때 먹는 그 느낌은 다 살아나 있어. 이 작은 그릇에. 예전에 그 출연했던 친구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희한한 요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먹어보면 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 예. 무슨 느낌인지 정확하게. 아...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1번 정우영, 2번 김포구. 매운맛은 매운이 눌렀습니다. 결과를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김풍 작가가 정호영 셰프를 이번에도 이기면서 4연승에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정호영 셰프가 모처럼 연패 탈출하면서 서력을 할 것인지 김보성 씨의 선택을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누가 받았습니까? 아! 정호영! 아! 작가를 올 시즌에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예. 아, 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었는데 네. 조금 덜 매웠다는 거죠. 아, 매운맛만 조금 더 있었더라면 김풍 작가 선택하는데 진심입니다. 네. 네. 아, 이렇게 되면서 정호영 셰프가 올 시즌에 처음으로 김풍 작가를 잡았습니다. 예.